미사일처럼 보이는 이거 뭘까요? 정답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입니다. 대관령 지나갈 때, 제주도 놀러갈 때 보이는 이것,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풍력발전기입니다. 요샌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,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소소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. 첫 번째, 풍력발전기 날개는 어떻게 옮길까? 타워야 층층이 쌓아서 만들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날개입니다.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한 개가 통으로 하나입니다. 너무 높이 있어 크기가 감이 안 오지만 길이만 수십 미터, 긴 건 7에서 80미터까지도 합니다. 거의 아파트 25층 높이랑 맞먹죠.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옮길까요? 트레일러에 이런 전문 장비를 설치하기도 해요. 약간 미사일 같죠? 이 장비는 두 축으로 회전하는데 한 축은 각도를 약간 높여서 가로수 등 도로의 장애물을 피할 때 쓰고, 다른 한 축은 날개를 회전시키면서 맞는 바람을 조종하기 위해 쓴다고 합니다. 이렇게 차 두 대가 연결된 것처럼 붙어서 운전하기도 하고요. 날개 운송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특수운전 전문가가 붙어야 하고 이동 경로도 잘 짜야 한다고 해요. 필요에 따라서 가로등이나 도로 표지판을 떼어내고 옮기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발전기의 날개 수는 3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날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풍력발전기는 왜 죄다 3개만 달고 있을까요? 원인은 날개의 무게에 있습니다. 풍력발전기는 덩치가 클수록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. 그러다 보니 최근에 풍력발전기는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인데요, 경량화를 위해 날개의 재료로 유리나 카본 섬유 등을 쓰고 있지만 워낙 크다 보니 그래도 한 장에 수십 톤은 나간다고 합니다. 이 날개를 3개 이상, 그러니까 4개를 붙이게 되면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. 그럼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, 자칫하면 무게 때문에 타워가 바람에 꺾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, 타워 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있습니다. 심플하고 가늘어 보이지만 상부를 지탱하고 있는 타워의 직경은 10m가 넘습니다. 이 타워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있는데요, 발전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.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부품도 살피고 날개도 보수하는 거죠. 이 높은 곳에 있는 날개가 수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, 주로 벼락에 맞는 게 원인이라고 해요. 로프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 주로 작업한다고 합니다.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무한한 바람으로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어 화석연료의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전기, 앞으로 보게 되면 반가울 것 같죠?